이 돈을 불리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도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은 없다 뭐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레버리지라는 책을 읽어보셨으면은 뭐 아시겠지만 이 레버리지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 돈을 버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버는 방법은 레버리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얼마나 많이 리스크를 컨트롤해가면서 사용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버리지 하면 다들 대출 막 이렇게만 생각하셔가지고 아니 뭐 대출 많이 받으라는 얘기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해가 쉬운 건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남의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불려낸 다음에 비용을 떼고 그 나머지를 나의 수익으로 얻는 이런 게 이제 레버리지일 수도 있고 시간의 레버리지 같은 것들도 있고요. 사람을 써가지고 사람한테 내가 일을 시키고 그 사람이 많은 돈을 벌어오면 그 중에 일부를 급여로 월급으로 주는 개념의 레버리지를 쓰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하기도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레버리지는 다양하고 이 레버리지를 섞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가 아니라 이제 시스템화가 돼서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구조의 레버리지를 내가 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죠. 한마디로 나는 지금 무슨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레버리지를 당하는,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제가 뭐 전세 살지 말라 뭐 이런 영상도 찍었지만 전세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레버리지화가 돼가지고 나는 전세로 이 집에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그 집주인에게는 레버리지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럼 나는 회사를 잘 다니고 있지만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게 그 누군가에게는 이 사람이라는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는 거죠. 남에게 레버리지로 이용되는 게 사실은 더 많다. 자, 그러면 레버리지를 이용당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나는 뭐 회사도 다 그만두고 나는 뭐 자연인이 되면 해결되는 건가? 아니죠. 이 레버리지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레버리지를 쓰려고 노력하는 기간에는 레버리지로 누군가한테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뭐 평생 그 회사를 다니라는 것도 아닌 거죠. 나도 이득이 있고 상대도 이득이 있어야지 사실 거래가 성사되듯이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모아야 되는 것이고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레버리지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이사이에 나도 누군가를 아니면 어떤 돈이나 시간이나 컴퓨터를 레버리지화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저축이 정말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하지만 돈이라는 게 제일 기본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돈을 모으면 돼요. 그래서 이 돈을 기반으로 어떻게든 레버리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돈 자체를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고용할 수도 있고 이 돈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거나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개발하거나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이라는 거는 직원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 영상에서도 했었는데 나에게 돈이란 직원인가 주인인가 이것도 한번 스스로에게 많이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돈을 부리고 있는지 아니면 돈이 나를 부리고 있는 건지 자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쉽습니다. 돈을 일을 시키고 있는가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돈이라는 거를 일을 막 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돈 때문에 일하고 있는가? 아 나는 막 일하기 너무 싫고 막 죽겠는데 당장 월급 없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 막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시 출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일하는지 돈을 일을 시키는지가 되게 큰 차이를 일으킵니다. 돈이 없으면 평생 일해야 되거든요. 자 사는 대로 생각한다. 생각하는 대로 산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저는 동의하고요. 반대로 생각 하는 대로 살 수도 있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 사고방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가난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 돈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이다. 돈을 버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게 당연한 것이고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사실상 나는 불가능해 라고 입에 달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자본주의 뭐 돈을 버는 것 자체는 되게 나쁜 거고 탐욕적인 거기 때문에 이러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자들은 나쁘게 돈을 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다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않으면은 그렇게 살게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이게 가난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이 자본주의 시장에 반하는 사고방식들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믿고 이렇게 계속 내가 생각을 한다면 나는 점점 그렇게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어떤 부의 사고방식은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라는 거는 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모아가지고 일을 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기초, 어떤 기초를 다지는 그런 기관으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돈을 일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쉬울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이 시스템이나 이 레버리지, 사람, 돈, 시간, 컴퓨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지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돈은 어디에나 넘칠 만큼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돈이 나한테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를 만들어내는 게 내가 할 일인 건데 나는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사고방식도 안 갖고 있는데 이 세상에 떠도는 돈들이 나에게 올 이유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좀 부의 사고방식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대부분 돈에서 시작을 하는데 돈이 모든 걸 해결을 해주진 못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하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면 돈을 조금 더 빨리 벌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 더 쉽게 벌 수 있을까? 지금처럼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어떤 이런 1차원적인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뭔가 돈을 더 같은 노력 대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들이 오히려 더 정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부의 사고방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냐면 이 오히려 부자들이 더 깔끔하고 정직하고 룰을 잘 지키는 경우들이 많고 돈이 좀 없거나 부족하신 분들이 룰을 좀 어기려고 하고 자기가 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이런 것들을 더 보시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싶고 레버리지를 최대한 많이 쓰고 싶고 그게 돈, 시간, 사람, 컴퓨터, 시스템 뭐든지 내가 잘 조합해가지고 최대한 문제없이 운영해보고 싶다라는 말로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레버리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내가 운영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비즈니스겠죠? 당연히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떤 매장을 만들고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서 누군가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것. 거기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비즈니스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주식, 채권. 말 그대로 이제 돈을 레버리지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이 불어나게 해가지고 이걸로 내가 자산을 좀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뭐 지적 재산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음악을 뭐 작곡을 한다거나 책을 쓴다거나 뭐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도 지적재산권에 맞죠. 어찌 보면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저는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자고 있을 때도 어쨌든 누군가는 제 영상을 보면서 조회수를 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유튜브도 어찌 보면 시스템화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실물자산이 있습니다. 실물자산은 뭐 귀금속, 뭐 금이라든지 은, 그림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나중에 가치가 상승하는 거. 그리고 이제 파트너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뭔가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와 동업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의미 있는 수입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섯 가지 중에 나는 현재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다거나 아니면 그 하고 있는 비율이 아주 낮다. 그 비중이 아주 낮다면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속상해한다거나 어떤 뭐 슬퍼할 게 아니라 빨리 이거를 바꿔야겠다. 한마디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아니면 고민을 많이 해서 이 다섯 가지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꾸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답답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나는 지금 저런 상황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돈을 버는, 돈이 불어나는 여섯 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비입니다. 소비가 무슨 돈이 불어나는 건가? 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소비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책에 나옵니다. 뭐냐? 필요 소비가 있고 욕구 소비가 있다. 아니 똑같은 소비 아닌가? 근데 이게 다르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내가 삼시세끼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먹는 밥은 필요 소비겠지만 내가 배부른데 뭔가 디저트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나는 그냥 뭐 만 원짜리 밥을 먹어도 충분한데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아가지고 5만 원짜리를 먹는다든지 필요하지 않은데 과한 욕구에 의한 소비
말 그대로 이제 과소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과 사실은 그렇게 필요 없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돈이 불어나는 1단계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되게 동의를 많이 하는데, 사람은 생각보다 적은 게 필요하거든요. 내가 필요하다, 나는 꼭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필요 소비가 아니고 욕구 소비에 가까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저는 뭐 여행을 좀 가지 말라 이런 주의인데, 여행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죠. 왜냐면 내가 뭐 여행사 직원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여행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면 여행은 필요 소비가 맞겠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 어떤 욕구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일본이나 홍콩이나 뭐 미국을 안 가도 돼요. 여행이 좋으신 분들은 국내 여행을 가도 상관은 없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뭐 일본이나 홍콩을 가야 될 것 같아. 요즘에 엔화가 너무 낮아. 지금 아니면 못 가라는 거는 어찌 보면 이 소비의 이유를 내가 굳이 만들어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생산적인 거에 먼저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소모적인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쓰면은 없어지는 거, 쓰면 닳아버리는 거, 이런 것들의 소비는 가장 나중으로 미룬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부자들이 돈을 엄청 쓴다. 부자들이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좋은 옷도 많이 사고, 가방도 사고 하던데, 부자들이 돈 많이 쓰는 건 뭡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한쪽 면만 보는 거죠. 무슨 소리냐? 이렇게 돈을 쓰는 게, 예를 들어 뭐 1억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억 원의 소비를 할 때, 과연 자산 획득에는 얼마를 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보지 못합니다. SNS나 인스타에서는 이 부분을 잘 못 보죠. 그냥 말 그대로 욕구 소비를 하고 있는 것만 보면서 부자들이 돈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부자라는 사람들, 진짜 부자들은 자산 획득에는 수십억을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부자를 따라한다고 자산 획득은 하지 않고 욕구 소비만 하고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저축입니다. 저축은 좀 간단하죠. 이해도 쉽고 가장 기본이면서 필수적인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욕구 소비를 최소화하고 필요 소비만 하면서 돈을 모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 돈이라는 레버리지를 모아야지 이제 시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레버리지를 쓰려면 어쨌든 돈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쓰고 남는 걸 모은다. 그리고 모으고 남는 걸 쓴다. 이게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1번과 2번이 다르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2번을 하고 싶은데 안 돼가지고 1번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걸 못 바꿉니다. 이걸 못 바꾸기 때문에 돈이라는 걸 유의미하게 못 모으고 사실상 인생이 끝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쓰고 남는 걸 모으는 게 아니고 모으고 남은 걸 쓰는 겁니다. 3단계가 투자입니다. 투자하면은 뭘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됩니다. 미래에 돈을 벌어줄 무언가, 레버리지 같은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사는 게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에 돈을 벌어줄 그 무언가를 지금 산다. 그러니까 지금 살려면 돈이 있든지 어떤 지식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있든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것에만 소비를 하시고 최대한 돈을 모아가지고 미래에 돈을 벌어줄 지금 그 무언가를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사면 되는 겁니다. 이 소비 습관을 어떻게든 투자 습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먼저 투자를 합니다. 저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은 돈을 가지고 필요한 소비만 하는 거죠. 정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하시면서 저축을 하고 불려 나가다 보면 그 돈이 많이 불어나서 이 레버리지가 많이 커져서 시스템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돈이 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욕구 소비들을 조금씩 늘려간다. 나는 욕구 소비에 천만 원을 쓸 거면 자산에는 2억, 3억, 5억, 10억을 먼저 소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뀌면 부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게 안 바뀌면 나는 그냥 과소비, 푸어가 되는 겁니다. 카푸어, 뭐 명품 푸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필요 소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살지를 못하는가?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로봇 청소기를 하나 사고 싶어요. 이 로봇 청소기를 안 사면 나는 죽는가? 나는 빗자루질을 하면 죽는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정말 필요한가? 내가 이거 없으면 정말 사는 게 힘들어지는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90%는 다 걸러집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샀어요. 샀는데 되팔 때 손해가 큰가? 그러면 사지 말라는 겁니다. 가능한 한 사지 말라. 필요 소비 중에는 되팔 때 손해가 아주 적은 것도 있습니다.
아주 적은 것도 있어요. 뭐 제가 자동차를 사지 말라고 맨날 말을 하는 영상들을 찍었지만 자동차 중에는 이미 감가상각이 될 만큼 돼가지고 거의 감가상각이 안 되는 그 구간에 들어가 있는 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1, 2년 정도 탔다가 팔 때 손해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차들은 신차에서 1년만 지나도 바로 30%가 빠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내가 꼭 필요 소비가 있다. 그게 자동차라고 했을 때 그 자동차도 꼭 신차를 사야 되는가. 뭐 벤츠를 안 사면 내가 죽는가. 캐스퍼를 타고 다니면 정말 내가 사망하는가. 이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과를 해도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걸 한다면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과연 내가 차를 사는 게 맞는 걸까. 이 차를 안 사고 무언가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걸 한 다음에 나중에 산다면 내 인생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는가. 지금의 여행을 안 가고 이 돈을 가지고 무언가 다른 걸 한다면, 아까 말한 레버리지를 얻는 데 쓴다면, 어떤 자산을 사는 데 쓴다면 그게 나중에 더 좋은 여행을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래도 써야 된다 한다는 거는 그제서야 필요 소비라는 걸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돈 모아가지고 투자해봐야 어차피 손해만 본다. 제가 돈을 모아가지고요 주식에 딱 넣었다가 마이너스 40% 찍었습니다. 제가 집을 샀는데 오르기는커녕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을 사는 거, 뭐 주식을 사는 거, 코인을 사는 거 다 무의미하고 저는 그냥 열심히 즐기면서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말인지. 아니, 내가 투자에 실패를 하면 투자를 잘 하려고 하는 게 부자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여기서 소비를 늘린다. 그 말은 뭐죠? 부자로 가는 것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안 될 거기 때문에 나는 더 인생을 막 살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 건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4단계를 투기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해석을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사실 리턴 대비 리스크가 얼마나 과한가, 이 확률이 얼마나 낮은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약간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투자라는 거는 조금 그래도 리스크를 좀 낮추면서 리턴을 최대한 좀 높여보려고 하는 거를 좀 투자라고 본다면, 투기는 리스크도 높고 뭐 리턴도 높고 조금 약간 도박에 가까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이죠. 이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큰 보상을 위해서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는가. 큰 보상을 위해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다면 그건 투기에 좀 더 가깝다 라고 본다는 건데, 사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자산을 잃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도 좀 해보고 그리고 나이도 좀 먹어보면서 느끼는 바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투자라는 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스크는 적고 어떤 이득이 높다면 나한테는 좋은 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을 살면서 낮은 리스크 대비 높은 이득을 보는 일들이 아주 많지는 않다. 이득의 크기가 막 이만큼 큰 거는, 리스크 대비 엄청나게 리턴이 좋은 거는 정말 많지가 않다는 거를 조금 느끼게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투자를 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제 기반이 좀 닦이면 그 다음엔 약간의 투기성 어떤 선택들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투기라는 거는 원금을 잃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원금을 뭐 조금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원금이 제로가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리턴이 많이 크다면 이런 것들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낮은 위험, 큰 보상. 말은 좋죠. 말은 좋은데 세상에는 그렇게 낮은 위험일 때 큰 보상을 주는 일들이 별로 없고요. 대부분의 큰 보상은 큰 위험이 있을 때, 큰 위험이 있을 때 큰 보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오래 했지만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하우스 푸어의 시절이었고 집을 사면 정말 미쳤다는 소리를 할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의 수준의 한 1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다들 집을 다 던지고 다 팔려고 그랬었고 이자도 지금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었고 다들 뭐 집을 안 살려고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집을 산다고 하면 감사합니다라는, 제발 저의 집을 사주세요. 제 집을 사줘서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런 시절은 사실상 큰 위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큰 보상으로 돌아오기도 하더라. 모두가 망한다고 할 때, 뭐 더 이상 뭐 코인은 끝났다, 주식은 끝났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망한다라고 할 때 오히려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 위험을 감수하고 큰 보상을 얻기도 한다는 거죠. 생각보다 어떤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이 낮은 위험, 큰 보상이 잘 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투기성 있는 선택들을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또 착각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여기서 대부분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좋은 얘기다. 그래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투기만 하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소리냐? 이게 투기가 아무래도 보상이 크다 보니까 투자는 나한테 오는 투자는 되게 보상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리스크도 크고 보상도 큰 이 투기를 투자랍시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이 투기는 4단계고 투자는 3단계라고 했습니다. 뭐냐? 투자 먼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해서 좀 기반도 닦고 투자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높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투기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기라는 단어가 너무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투기꾼이 되라 뭐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투자라는 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실력이 쌓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도 투자를 해보라는 겁니다. 투자를 먼저 잘하시고 그 다음에 투기성 자산도 사는 거라고 선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단계가 보험인데 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얻은 자산을 지키는 단계다. 그러니까 자산을 어느 정도 이제 지켜야겠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지키는 것도 필요한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를 내라는 얘기인가? 뭐 보험을 들으라는 건가? 뭐 생명보험 들으라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 그건 아닙니다. 이제 부자가 되면 될수록 보험료 말 그대로 무슨 뭐 생명 무슨 화재에서 뭐 보험을 드는 게 보험이 아니고 자산을 지키는 행위를 모두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벌면 좀 지켜야 한다. 그래가지고 뭐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자산 같은 거를 매입하기도 합니다. 막 폭락이 오면 반대로 막 올라가는 뭐 그런 자산을 일부 좀 사놓기도 하기도 하고요. 내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뭔가 주식이나 뭐 채권, 코인, 금, 그림 뭐 이런 거에 분산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내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갑자기 집을 하나 산다거나 뭐 빌딩을 하나 사가지고 약간 자산을 지키는 경우. 그러니까 자산을 배분하는 것도 보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뭐냐? 일반적인 분들은 이거를 1단계로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이라는 건 어찌 보면 지키는 단계인데 지킨다는 거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 뭐 사회 초년생이라거나 아직은 내가 돈을 많이 못 번 상태인데 내가 지킬 게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이 이걸 1단계로 생각해서 우선 보험이라는 거에 보험료에다가 돈을 막 넣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조금 넣어야죠. 왜냐면 지킬 게 적으니까 보험료도 조금만 넣어야 되는데 지킬 건 없는데 보험료를 막 엄청나게 많이 넣어가지고 사실상 지킬 자산을 만들 방법이 없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이라는 거는 한 5단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2단계까지 빨리 오려고 해야 되는 거고 중간중간 필요하다면 최소화만 보험료에 넣으셔야지 어떤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뭐 가치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인생이 또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단계를 이 책에서는 이제 기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부는 이제 이런 거죠. 돈을 충분히 번 다음에 남에게 일부를 나누는 게 기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내가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이 인생에서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면 그리고 내가 어떤 성공하는 어떤 길도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의미 있는 행위 아니면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스스로 좀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 깨달은 일에 내가 번 돈을 거기에 투여를 하면서 그게 어떤 세상에 좀 기여를 한다라고 저는 기부를 정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기부를 너무 일찍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러면 돈 벌어가지고 기부도 안 하고 너 혼자 다 쓸 거 쓰고 놀고 먹고 다 할 거냐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일찍 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이 자산을 더 불려가지고 그 불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더 많이 도와줄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빨리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가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불려가지고 더 많이 기부해도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충분히 벌기 전에 남을 도와주는 개념을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떤 돈에 대한 죄책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번 거를 뭔가 좀 나쁘게 벌었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어떤 학습된 기부의 문화라는 거에 조금 빠져가지고 내가 스스로 깨닫거나 내가 스스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의미 있는 거에 기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기부를 하는 거를 조금은 좀 조심하라라는 것도 이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불려가지고 그걸 더 많은 사람들한테 쪼개주면 그게 결국에 사회에 더 이득이 된다. 자, 이 6단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단계인가? 나는 지금 필요 소비와 욕구 소비도 구분을 못하는 정말 0단계의 사람이 아닌가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보시기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하면 됩니다. 사람이 가진 시간, 이 시간은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시간을 뭘 하죠? 우리는 우선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든 돈으로 바꿔가지고 돈을 법니다. 번 다음에 그 돈을 불리면 됩니다. 그 돈을 불리는 거는 다양하다고 그랬습니다.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요. 투자일 수도 있고 시스템을 사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 돈을 불린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반대로 시간을 사는 거겠죠.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돈은 곧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건 서로 순환을 하는 거라서 돈을 많이 불려간다면 나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돈이 없다면 내 시간도 없다. 구속된 삶을 사는 거죠. 자, 어떻게 돈을 일하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돈을 일하게 할 방법을 찾아내세요.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투자일 수도 있고 저작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 돈을 빨리 불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라. 그리고 그 돈을 버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꾸준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남이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남이 했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할지는 나만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레버리지를 쓸 것인가? 레버리지를 당할 것인가?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한번 좀 잘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말의 의미에 따라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도 결정된다는 것도 공감하는 바였습니다. 결국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레버리지를 어떻게 쓴다는 것이고 그 레버리지를 어떻게 쓸지 아니면 나는 누군가에게 레버리지로 평생 살 것인지 이걸 결정하는 것도 나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많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